안녕하세요. 아니, 깜짝이야. 대구에 사는 20대 여자예요. 우리 딱 20살 된 제 여동생은요. 또 여동생이야. 언니야, 내 못 생겼나? 아니다, 니 예쁘다. 다음날, 언니야, 내 못 생겼나? 귀여워라. 예쁘다, 자신감 좀 가지라. 또 다음날도, 언니야, 내 못 생겼나? 아, 정말이지, 제 동생은 자존감이 빵이에요, 빵. 그러다 보니, 우리 시내 나가서 놀까? 싫다. 그럼 요 앞에 나가서 밥이라도 먹고 오자. 싫다, 끊어. 항상 집에 콕 박혀 있고요. 겨우 데리고 나와도, 언니야, 저 사람이 내를 쳐다보는 것 같다. 빨리 온나. 식당에 가서도, 언니야가 춥은 좀 해도 나는 말을 못하겠다. 매사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제 여동생 대체 의하면 좋을까요? 자존감. 자존감 하면 또 우리 붐이잖아요. 예, 자기애가 좀 강한데 장점을 계속 생각, 나 인중이 너무 길어. 괜찮아. 인중 길면 오래 살지. 뭐 이런. 그럼요. 계속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나도 그래. 나도 머리가 커서 뭐 어때. 사실 머리가 크면 치매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생이 걱정된다면 언니가 주인공입니다. 자, 고민은 주인공 나와주세요. 언니가 볼 때 동생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저 외모 콤플렉스가 너무 심해요.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그냥 자기 비하 발언은 기본이고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못생겼냐고 물어보고 정도를 얼마나? 표현을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정도까지? 네, 얼마나 못생겼지? 저 좀 보세요, 좀. 예, 보기. 그렇게 계속 물어본다고 매일? 진심으로 저한테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가끔 수지 모습이 좀 나오거든요. 수지. 용인 옆에. 수지. 용인 옆에. 용인 옆에 수지. 수지, 수지. 예, 예. 예. 아니, 진짜 그게 어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게 있어요. 그래. 이뻐, 이뻐요. 진짜 언뜻언뜻 나와가지고. 못했어. 방학 때 갔을 때 놀기 좋잖아요. 좋지. 근데 그때도 막 5-6일 동안 막 집에 방에 처박혀가지고. 이유는요? 그냥 자기 못생겼으니까 화장하고 나가도 뭐 의미도 없고 사람들이 막 보는 거 같고 왜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또 막 하루는 막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이제 나간다고 준비를 막 했어요. 화장도 다 하고 풀 메이크업 다 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얼굴 거울 보더니 자기 못생겼다고 그냥 약속을 취소하는 거예요. 친구랑 쟤랑 찍은 사진이 진짜 희귀템이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찍은 사진 개수보다 동생이랑 찍은 사진 개수 더 적고 만약에 사진은 진짜 어떻게 해서 좀 설득해서 기분 좋게 해가지고 찍으면 얼굴 가리고 찍고 뒷모습 찍고 제대로 나온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 흉낸 사진. 아이 흉낸 사진. 이거 아예 가렸네. 이걸 누구도 다 가렸네요. 다 가렸어. 다 가린 상황인데요. 예. 아이고 진짜 누군지 못 알아보겠다. 예전에 뚱뚱하거나 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예전에? 아니 그렇게 뚱뚱한 체질은 없었어요. 예전에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네. 그것도 아니야. 중학교 때 되게 뚱뚱했거든요. 몇 킬로 나갔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한 60일이었고 좀 더 쪄서 65까지 쪘었는데 초이. 네. 초이. 근데 지나가는 여자 선배가 덩치 되게 크다 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되게 신경쓰이지 그게. 저는 가리려고 가디건을 입었는데 그 뒤로 약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 근데 동생이 초등학교 때는 되게 활발했고 그래서 전교회장도 했었고. 야, 전교회장? 네. 6살 때부터 벨리댄스. 벨리댄스? 벨리댄스는 예. 이거 파이팅이거든요. 네. 파이팅. 골반 파이팅 아니에요? 예.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좀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제 9학년 때는 독무대도 많이 섰었고 행사도 많이 피었었거든요. 야, 언제부터 동생이 이렇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중고등학생 되면서 이제 좀 사춘기 오면서 좀 변하더라고요, 성격이랑. 그러면 사춘기 때 혹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다던가. 동생이 태어날 때 이마에 약간 그 혈관종이라고 그 빨간 점이 있거든요. 아, 여기 네, 정중앙에. 정중앙에? 친구들이 막 지적을 했나 봐요, 그런 거에. 그거 왜 빨개? 야, 너 그거 왜 빨개? 그런 얘기를. 그런 게 많았어서 스트레스가 자기는 되게 심하다고. 그것 때문에.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거 뭔지 알아요. 저도 예전에 혈관종. 지금은 좀 덜한데
볼이 너무 빨간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빨개서 이게 좀 나름대로 컴플렉스였는데 대학 들어갔는데 그 동창들이 하루 왼쪽이 빨간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황정민 임원이. 동기들이니까. 아니 동생이 얼마나 조금 약간 그 낯을 가리고 민망해 하는지 녹화장에 와서도 제작진들 눈을 한 번도 안 쳐다봤대요. 자, 동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와. 목소리 자신감을 내고 괜찮아요. 아, 화면에. 카메라 오면 좀 멀리 갈까요? 카메라. 지금 아니, 또 되게 예뻐요. 마음에 들어요? 카메라? 아니. 가리고 싶은데. 자꾸, 그렇지. 아, 괜찮아요. 지금 이미 나왔으니까.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렇게까지 집에 안 나오려고 하고 사람들 눈도 못 쳐다보는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생각을 한 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면 뭔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서.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까 뭐 이마 빨갛다고 했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전혀? 네. 방송 나간다고 메이크업. 해가지고 우리는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혹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화장 안 한 상태는 어떤지 살짝 아이고 전혀 그냥 확 선명하지도 않고 그냥 약간 퍼지게 빨간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니 추운데 있다가 들어와도 저 정도는 그쵸? 살짝 빨개지는 부분인데 수지야 괜찮아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저 정도면. 좋아, 진짜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빨간 이마? 되게 콤플렉스여서 친구들이 뭐 왜 이마가 빨갛냐 이렇게 많이 물었고 어디다 부딪혔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고 끝났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쉬는 시간에 교무실 가거나 하면 또 전 시간에 졸았냐고 선생님들께. 이렇게? 네. 그게 쌓이면서 좀 자존감이 낮아진 것 같아요. 일주일 5일 정도를 집에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그것도 외모 때문에 밖에 나가기 꺼려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눈을 그냥 잘 못 마주치겠고 그러니까 못생겼다고 생각할까 봐? 왜? 그래서 제가 6살 때부터 벨리 댄스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가 사춘기 되면서 좀 살이 찌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이어트도 많이 해봤는데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고 요요가 오고 좀 의지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의지가 중간에 좀 강해지지가 못해갖고 좀. 몇 킬로였는데요? 몇 킬로가 목표였는데요? 지금 너무 딱 좋거든요. 그게 근데 몇 킬로에 아니 그러니까 몇 킬로? 몇 킬로 해야 되는 거야? 킬로 아니야. 5층이 없어서 지금 그런 거예요. 5층이 없어서. 사사? 사사를 꿈꾸는 거예요? 네. 사사. 사사?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다이어트를 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을 하는지 온통 외모만 생각하는지가 궁금해요. 제가 사실 꿈이 승무원이었어서 스튜어디스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 앞에서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 많은 시선을 구명조 끼려다 눈 마주치면 구명조 끼려다 일단 동생이 의사 표현이 진짜 안 하긴 한데 치과를 예약을 했는데 그걸 뭐 미뤄야 하는 상황이면 전화를 못 해가지고 그 말을 못 해서 그냥 가? 저한테 밀어서 전화해달라고 하고 언니한테 부탁까지 해 그리고 또 약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런 일이 또 화 못 내고 막 화를 못 내요? 네 아니 저희 광주 오빠 광주 오빠가 얘기를 어때요? 여기 반찬 더 달았는데 주닥주닥주닥 이렇게 되면은 그냥 먹어요? 네 그냥 먹어요 근데 치과 예약은 전화라서 외모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래? 목소리만 듣는 건데? 듣는데. 모르겠어요 그 옆에 지금 친구가 같이 오셨습니다. 네. 보기에는 어때요, 친구가?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한 번은 영화 보러 갔었는데 영화 보러 가기 전에 제가 배고프다 하니까 네. 밥 먹으러 가자 해서 밥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밥을 먹고 나온 상태여서 아이고 또 먹어졌구나, 친구가. 나 혼자 먹거나 아니면 간단히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조금 미안하고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었어요. 안 해도 되는 배려가 너무 많다. 말을 못하니까. 동생이 지금 현재 가장 걱정되는 건 뭘까요? 언니 입장에서? 이제 20살이니까 새내기거든요. 그렇지, 이제 새 친구들 이제 대학 들어서 만났어요. 아, 축제죠. 예. 친구도 다 새로운 그럼. 친구들인데 친구가 아직 없대요. 밥을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런 게 걱정되고. 밥 못 먹어요? 그러면 지금도? 네. 진짜 굶었어요? 굶어요? 그냥 참거나 그렇겠는데. 얘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얘기는 하죠? 그냥 인사 정도는 하고 정식으로 대화하거나 그런 친구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말을 걸고는 싶은데 내가 별로면 어떡하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구나. 옛날에 그 사연에 올라왔던 건데요. 네. 라디오 사연에 소심해갖고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연애하는 중에 고속버스 타고 여행 가다가 남자친구가 화장실 갔다가 안 왔는데 다 타셨죠? 근데 말을 못해갖고. 아이고. 그리고 그냥 출발을. 맞아요, 맞아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갖고. 아니, 쳤죠? 그리고 헤어졌던 사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화장실 가서 지금 안 왔어요. 아, 저. 네, 말씀하세요. 왜요? 뭐요? 네, 말씀하세요. 왜요? 뭐요? 출발해요.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안 왔는데. 어, 그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남자는 소중하니까. 남자친구가 있어야 되는구만. 승현이가 좀 그 남자를 좀 무서워하고 남자랑 그 대화하고 마주하는 그런 게 무서워해가지고. 아, 남자 친구랑 밥을 같이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 그 네. 제가 방송부였는데 방송부 행사 시간이 남아서 단둘이 먹은 적 있는데 또 나 못생겨 보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에 눈도 좀 못 쳐다보고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동생의 좀 다른 점을 한번 부각시켜 봅시다. 동생이 좀 주눅들게 만드는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거 외모 말고 이제 춤 되게 잘 추고요. 뭐 아이돌 댄스 이런 것도. 어 진짜? 춤은 언제 연습해요? 원래 집에서 혼자 잘 해요. 아 집에서 엄청 그러고 나가면 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인데 괜찮아요? 아니 본인과의 도전이에요. 그럼 이제 뭐 깨는 거지. 제 뚜두뚜두 잘 쳐요. 오! 뚜두뚜두! 뚜두뚜두! 우리 다 여기 다 같은 편이에요.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화면을? 아니, 그, 가리고 싶은데. 내 음악 틀어도 이렇게 나오는 대로 한번 몸에 실어볼까요? 아이, 아우, 이뻐라! 뚜루뚜루! 뚜루뚜루! 덤비! 하지 않았다. 오! 잘하네! 오, 잘하네. 계속, 계속, 계속. 잘한다, 이뻐. 오, 잘해요. 그죠? 여기서 옷 꺾는 네. 게. 아까 전에 집에서도 춘다고 했잖아요. 전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노래 한 번 한 적이 없고 춤 한 번 춘 적이 없어요. 원래 가족들 앞에서는 더 부끄러운 거거든. 또 남자랑 대화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것도 연습을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우리 유부남이니까 예, 총각이 하나밖에 없네요. 아니, 편한 동생으로 그건 또 우리가 사과할게. 남자랑 대화 한번 해봐요. 연습 한번 해보자. 고개 숙이지 말고. 지금 둘이 편안하게 밥 먹는 자리예요. 승현아, 배 네? 많이 고팠지? 네. 뭐 좋아해? 좋아하는 음식 있어? 저 피자요. 피자? 네. 자 그래 피자 먹으러 가자. 아도 좋아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먹을래? 네. 뭐 아니,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싫은 건 거절해야 돼. 싫으면 다 얘기해. 부문 잘생긴 것 같아. 나는 어때? 잘생겼어요. 거짓말도 곧 잘하네. 거짓말도 곧 잘하네. 누가 자꾸 옆에서 누구야? 커피숍에 누가 잡고 있어? 아니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생활이 다예요. 일단 남자랑도 1대1 얘기 다 하고 밥 먹고 춤도 추고 뭐 어쩌라는 건지 나는 그래서 본인이 자격지심 있는 건 미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동생이 생각할 때는 수지 정도는 생겨야만 이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지금? 그렇게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수지 정도 돼야지만 예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네. 되게 여러 가지로 외모 지적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중학교 때 한 여자애가 너 눈 성형하면 이쁘겠다, 코 조금 하면 이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아,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라는 게 강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와서도 어떤 남자애가 저를 빤히 쳐다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못생겼냐
이런 말 한 적도 있고. 그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건 좋아하는 거야. 좋아서 그런 거야. 진짜 아니야. 이제 말을 잘 안 해보내고. 뭐 좋아하거나 되게 그래. 또라이거나 뭐 그런 거죠. 갑자기 보자마자 그 얘기를 왜. 그리고 어떤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꿈 관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께서 저를 가리키면서 이런 애도 승무원을 하겠다는데 라고 그런 말을 하셨는데 진짜 못생겼구나.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 남학생 아빠인가 보다. 그러면 가족들은 예쁘다고 해주는 언니는 어때요? 언니는 예뻐요? 아니면 언니... 언니도 나가면 안 돼요? 그래요? 어떻게 돼요? 어때요? 예뻐요. 그렇죠. 기준이 네.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동생의 기준이. 기준이 네.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동생의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언니한테 상처를 주는 거야? 내가 기준을 모르겠어, 하는 얘기예요. 그거 확실해요? 네. 아직은 이렇게 제대로 이제 생각 밖으로 못 나온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긴 한데 또 걱정하는 게 또 지금 제가 경찰행정학과 진학했거든요. 경찰행정학과?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돼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태도로는 솔직히 도둑이랑 강도 잡으러 가는데 나같이 안 이쁘네. 저 도둑 앞에 나설 수가 없어. 왜요? 왜요? 나 못생겨서요. 승무원이 되고 싶다면서 경찰행정학과를 들어갔어요? 항공과를 가려면 또 면접이 가장 중요한데 면접 보죠. 도전할 용기가 안 생겨서 그냥 엄마, 아빠랑 선생님 추천으로 경찰 싫다고 못하고 가라는 대로 그냥 지원을 하신 거구나. 근데 수지 얼굴 정도 되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몸매 되면? 네, 당연하죠. 그렇게 생기면? 네. 제일 세상에서 행복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무서운 게 우리 옛날에 우리 때는 그 메이커 신발이 유행할 때였어요. 제 사람을 보고 댐댐이로 보는 게 아니라 제 저번에 야, 저 짝퉁이야. 네, 맞아요. 본인이 너무 기준이 딱 있어서 뭐 그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좀 우습게 알까 봐. 진짜 안타까운 거는 그게 모든 건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전부야. 근데 난 왜 이렇게 돈이 적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나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닌가? 매일 그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 보면은 어때 보여요? 이상해 보이죠? 네, 답답해요. 이상하죠? 행복이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는데 고작. 너는 사강에 외모만 본 건가요? 아니요. 돈도 마음을, 봤죠? 네. 네. 그래. 돈도 봤죠? 네. 그래. 돈을 봤네.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 남자랑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도 방송 보셨었어요. 근데 저는 댓글로 막 못생겼다, 뭐 이렇게 생겼냐, 뭐 어디 수술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신경 별로 안 쓰는 게 제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예뻐해주고 제가 하는 일을 잘 함으로써 저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했다는 그 목표에 따라서 스텝 아웃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어때요? 조금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속으로 지금 나도 그럼 나중에 11살 연하를 목표를 크게 잡으셨는데 잘해줘야지 2학년들한테. 2학년 진짜로 처음에 보자마자 정말 매력적이다. 근데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만 생각한 걸 알고 나서는 덜 매력적으로 비춰져요. 솔직하게. 네. 지금 외모는 완벽해. 생각을 성형해. 생각을 성형해. 뭐 내가 한 말이야? 축하합니다. 세상에요. 감사합니다. 자, 동생이 언니한테 물어볼 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언니 나 못생겼지?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언니 나 얼마나 예뻐? 차라리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번 힘들어서 그렇지 한 번 하고 나면 또 하는 거야. 나 얼마나 예뻐. 나 얼마나 예뻐. 나는 언니 언니 당황하면 어떡해. 제일 중요한 역할을 갖고 계신 하늘만큼 땅만큼 예뻐. 너만의 능력과 재능을 매력적으로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 언니한테 먼저 걱정했으니까. 앞으로는 너무 외모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찾아서 용기 있게 뭐든지 하는 동생이 될게. 네. 음식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라. 예, 그 틀을 깨고 나와서 모든 친구들과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민이 아닙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모에만 너무 신경 쓰다가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너무 많이 놓쳐서 나중에 후회할까 봐.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니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컴온! 자,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지금부터 고개를 들라. 자, 번호 보여주세요, 결과. 어? 고개를 들라, 100표 넘어가는. 자,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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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생각이 고민이라고. 두 번째는 남편의 두 얼굴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주인공이라는 고민을 모아 상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